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좀 할 수 있을까? 또 흔들림이 없는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좀 더 능력 있게 그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양극으로 갈려있는 현상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마치 신앙생활이 귀신을 쫓는 푸닥거리처럼 가로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을 정복했으니 그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는 너무 좀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탄의 강교한 괴계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사탄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날마다 교회 오면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부닥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사탄을 잘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잘못되기 쉬운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는 궤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만큼은 알고 우리가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또한 사탄의 모든 계교를 꿰뚫어보고 우리가 미리 처신해야 할 것은 바로 처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의 장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신비스러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 앞으로 의젓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인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난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만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일단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어떤 대답을 혹은 설명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초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면으로 바꾸어서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지만 아 이런 일도 천상에서는 벌어지는구나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몇 권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탄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계속 공격하고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실토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마태야, 사탄이 나에게 왔어. 그리고는 너희들을 전부 다 내놓으래. 가론 유다를 사탄이 딱 손에 쥐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내놓으래. 그러나 내가 거절했어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탄이 너희를 밀값으로 사려고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노라 그랬습니다. 그 장면도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사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무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유다 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천사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탄의 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 마귀,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귀신, 모든 악령의 두목, 이렇게 각가지 이름으로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만 들어도 사탄이 어떠한 존재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은 풍부합니다. 사탄이 생명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작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두고두고 밤낮없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시험했고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가론 유다를 끌어들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무참하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었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었으며 인간의 마음을 잘못되게 혼돈을 일으키게 했고 논쟁과 싸움을 벌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인류를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교요 최대 이슈요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똑똑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식하든지 순진하면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적어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나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추리할 수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설 특권이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캄캄한 어두움의 권세인 사탄이 감히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오면 하나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두움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탄이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나오라고 하시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죽기보다도 더 고역스러운 지옥의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그의 역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오고 가고 해야 되는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날마다 바들바들 떨고 이러지 말고 사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한 오기도 하고 가는 놈이다. 믿음이 기분 좋죠. 두 번째로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헐뜯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사탄은 퍽 질시하고 악의에 찬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해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쓱 지나가면서 적당히 본 것이 아니고 천천히 지켜보았느냐 하는 말이죠. 어떻더냐? 지켜보니까 어떻더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 치켜 세우고 자랑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못 참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못 참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뜯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보신 거예요. 욥이 그만큼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까닭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셨어. 그리고는 헐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적당하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교회 들락거리면요 마귀는 별로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곳 안 보고 살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편안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귀는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아 갑자기 그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뭐 아침에 성경 읽는다고 펴놓고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쩌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무엇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신경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소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지 놈이지.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소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 찾아보시면 재밌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에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상모량 뭐 비방하는 요사의 현대말을 씁니다마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그 고약한 짓, 정말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낮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말이요.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참소하던 마귀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오늘도 반낮없이 참소하고 있다. 이거 꼭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름을 못 살게 참수하는 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잠자듯이 할 수 있습니까? 졸듯이 할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셋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우 어려운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사탄이 자꾸 무슨 뭐 욥을 헐뜯으니까 어디 내 말이 옳은지 한번 보자 하고는 몇 가지 허용을 했죠.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여러분 12절 봅니다. 11절 사탄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몸까지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음만 앞에 놓고 기다리는 처참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에 한번 잡히면 비참할 정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하느냐? 뭐하고 있느냐? 7절 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했다고요?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 이래. 왜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그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싸돌아다니느냐? 대답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목적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나니 무엇이든지 그죠? 삼키고 싶고 자기가 그죠? 꽉 쥐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엇이 보이면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찾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서초동 유흥가를 한밤중에 걸어가는 젊은 여성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서초동 이 유흥가의 밤중에 들어오면 함정이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어두운 곳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면 위험합니다. 다가서는 남자들이 던지는 회롱을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처럼 여인이라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누가 말을 붙여도 대답 안 합니다. 기웃기웃 안 합니다. 자기 갈 길만 꼭 갑니다. 왜 너무나 위험한 자리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에 있을 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분을 내고 하루 종일 그 분을 풀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삼킬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는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사탄이 그를 얼마나 무서운 도구로 사용하며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는가. 오늘 여러분이 조간신문을 보셨으면 좋은 일을 하나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 새빵을 얻으러 자기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돈에 맞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인이 짜증을 냈나 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난한 생활에 날마다 1년이 멀다 하고 자꾸 전세값은 오르고 그러니 자꾸 싼 데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부인이 방을 구해서 이사하겠다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구하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너무 짜증스러워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나 봐요. 1천만 원짜리 전세방도 얻을 능력이 없는 남자가 하면서 남편에게 좀 좋지 않는 반응을 보였어. 남편이 평소에 꽉 누르고 있던 열등의식을 건드렸나 봅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한계로 갔습니다. 그때 누가 그 사람을 꽉 잡았습니다. 사탄이 잡은 거예요. 자기 아내와 두 살 먹는 딸을 끌어다가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죽여가지고는 매장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한번 꽉 잡으니까 천하의 천인이 공로할 짓을 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수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일단 한번 기회를 주었다 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지혜요, 또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마귀가 그렇게 후려치면서 제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틈만 주면 그렇게 마귀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팔아가지고 야, 이거 다 바치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만 반 딱 싹둑 잘라서 내지. 아이 뭐 다 바친다고 뭐 당장 무슨 수가 터지나 하고는 마음으로 자꾸 돈 뭉치를 놓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는 통에 누가 그를 틈탔습니까? 사탄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문을 열어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사탄이 들어와서 온통 차지하도록 만들어놓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비참하잖아요.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비극적인 생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대체로 사탄은 흔히 알고 있듯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영물이 못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다 하는 말은 어느 곳이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재하다고 그럽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탄이 그저 영물이니까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없는 곳이 그가 보이지 않는 곳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니까 여기 갔을 땐 저기 없는 거지, 여기 갔을 땐 여기 없는 거지. 그렇죠?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저 뭡니까? 세계 여행을 해보면 이 말이 진리입니다. 아프리카는 아메리카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좋아하는 거죠. 막 귀신, 악령, 뭐 끝까지 뭐 더러운 그 종교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사탄의 소굴이죠. 그러나 아메리카는 좀 덜하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가보면 역시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산을 가도 사탄이 특별히 심하게 역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절간 큰 것이 있는 데라든지 전쟁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든지 하면은 벌써 공기가 달라요. 이 사탄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잘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사탄이 감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와서 약간 한번 초인종은 눌려볼 수 있지만 눌려놓고는 도망갑니다. 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 사탄이 함부로 드나들까요?
그렇게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힘을 얻어요. 사탄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욥의 진실을 읽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욥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못 읽었어요. 그는 욥을 잘못 본 것입니다. 잘못 본 이유가 뭐냐? 꿰뚫어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생각에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누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맛을 사탄이 어떻게 감히 다 알겠어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심정을 사탄이 어떻게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구원받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 매일매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그 본질을 사탄이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못 들여다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주시고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사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멸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멸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탄이 볼 때 깔봅니다. 네 아들이 대학에 합격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 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면 너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니? 할 때 그 말에 걸려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탄이 멸시하는 사람이요. 내가 누구누구처럼 예수 잘 믿다가 병들어서 빨리 죽어봐라. 너 하나님 사랑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짓밟을 정도로 멸시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병 중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병으로 시한부 생명을 사는 형제자매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집사님, 그 젊은 나이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너 병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 섬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족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사탄이 잊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압니다. 욥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듯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만이 압니다. 이 순수한 사탄이 꿰뚫어보지 못하는 영적인 자산을 우리 가슴에 안고 영적인 놀라운 감미로움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잃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날렸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재산은 빼앗아가도 몸을 다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비슷한 예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이 말은 욥의 건강도 내 손에 붙인다 그 말입니다. 뭐 병을 주든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오직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 하나 까딱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남이 와서 함부로 손대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손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상 사탄이 절대 손 하나 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허락 없으면 나를 손 하나 까딱 대지,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우리가 바로봐야 돼요. 그 전능한 무슨 존재가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탄 앞에 비겁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사탄 앞에 어떤 때는 평안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패배시키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끔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하지 못하며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꼭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으므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탄은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 생명을 가진 사람의 활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탄은 영원히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음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비록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의 위협 앞에 떨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꼭 붙들고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합시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의합시다. 순간마다 사탄 앞에서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싸우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대적이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고 싶은 전의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전 우주에 건설되는 것인데 사탄은 이것을 수한만큼 가리지 아니하고 막으려고 하고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근신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상하게 하도록 그를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나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나를 참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힘 있는 장수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대적하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